안녕하세요. 대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셀트리온 애착론자로서 오늘 셀트리온 2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논리를 저도 정리를 할겸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자료 보시면서 본인들도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가야 할지 판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코스피 정리입니다. 모레는 옵션 만기죠. 이제 1월, 오늘이 1월 8일 화요일이고, 이제 모레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 흐름이 이제 오늘 내일 아마 무난하게 흘러갈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예상 외의 어닝 쇼크가 오늘 발표되면서 시장이 좀 밀릴 줄 알았는데, 아침 다행히 이제 어저께 제가 자료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버텨주면서 비교적 증시는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기다리는 게 따로 있는 거죠.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2050선과 2000선 사이에서 당분간은 등락을 거듭한다라는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 방향성은 아마 그 이후에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낙폭과대 대형주, 그리고 이제 북한 테마, 오늘 보여줬던 짐 로저스 관련된 토목 관련 테마, 뭐 그런 테마들 위주로 어쨌든 흐름이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마가 요새는 한번 나오면 죽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이 뭐 반전될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일단 테마 쪽으로 수급이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난티 같은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좋게 흘러갈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은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보시면은 미국산 작물들을 이제 중국이 오늘 수입을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고, 미국도 테슬라 전기 공장을 중국 상하이에다가 착공식을 열면서 여러 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코스닥은 이에 대비해서 그런 시장의 뉴스가 확정되기만 한다면 아주 급하게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로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은 하단에서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입니다. 이제 오늘 투자하시기 전에 이제 저는 여태까지 자료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격 레벨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끝내셨다면 좋은 종목이라는 판단이 드셨으면 이제 비록 넓게라도 러프하게라도 가격의 범위를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한뭐 10년 전처럼 뭐 10년 아니지만 뭐 이렇게 꾸준히 들고 있으면 물리더라도 꾸준히 들고 있으면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최근에는 다 이렇게 박스권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파는 그런 그 박스권 그 범위 가격 레벨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제 그렇게만 투자를 하셔도 사실은 승률이 꽤 괜찮아요. 왜냐면 박스권 장세도 많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이 먹힐 것 같고요. 지난 리뷰 때도 짚어드렸듯이 20만 원에서 25만 원 박스권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 20만 원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요 파란선 고점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이 여기 있는데 큰 의미가 없어서 두 개만 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단에 대한 구간이 조금 비교적 여유로운 그런 차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20만 원 선과 25만 원 박스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선행 지표, 제가 좋아하는 선행 지표인 일목 균형표가 잘 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2018년 4월, 이 횡보장에서 이 구름대, 파란색 구름대를 하단에서 돌파를 강하게 했습니다. 양봉을 두 개를 그리면서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끌어냈고요. 또 마찬가지로 요 박스권 장세에서
이 일목의 하단을 뚫고 얇은 구름대를 뚫고 하단을 뚫고 올라가면서 또 상승 추세를 한번더 이끌어냈어요. 그러면서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이 파란색 구름대를 아래로 강하게 뚫고 또 내려오면서 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레벨에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이 박스권에서 돌파를 하려면 이제 요 하단에 아주 중요한 요 박스 요 일목 하단을 뚫고 올라가는 양봉이 한두개 정도가 나와줘야 위로 요 25만원 선을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갈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밑으로는 요 20만원 선에서 5% 정도 더 해서 19만원 선을 저는 일단은 1차적인 손절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절 원칙은 세우셔야 돼요. 20만원이 아니라 19만원, 뭐 전량 손절 아니면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하시던지, 이제 구름대를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단으로 온다고 하면 레벨이 한 단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무너진다. 2019년, 저기 뭐야, 19만원까지 무너진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상 이 까만색의 5일선이 이 121선을 아래로 무너뜨리는 121선이 요 파란선이고요. 까만선이 요 최근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요 까만선이 5일선인데 요 아래까지 무너지는 선이 19만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9만원이 돌파된다면은 그때는 저는 손절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이거나 뭐 다른 전략을 일단은 최소한 비중을 낮추는 전략을 세울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레벨이거든요. 이 19만원 121선을 터치하는 이 레벨은. 그러니까 5% 5% 빠질 때마다 19만원 18만원 5% 5% 정도 빠질 때마다 이 레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요. 좋은 회사인 건다 알죠. 근데 차트로서는 여지 없습니다. 바이오는 특히나 이 까만색의 5일선이 중요한데, 보세요. 이 까만색의 5일선이 상승 추세일 때는 전혀 문제 없는데, 흐름이 꺾이고, 이 빨간 선이 21선을 아래로 내려오니까, 또, 한 5만원 정도 빠지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반등하려다가 못하니까 주저앉고, 또, 위에도 못 뚫고 주저앉아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레벨 하나가 아예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61선까지 내주면서, 음봉, 긴 장대 음봉을 두드려 맞으면서, 레벨 자체가 다운되는 모습이었죠. 121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제 20만원, 19만원까지는 열어두고 위로는 19만원까지는 손절 라인을 세워두고 위로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은 어려워요. 19만원을 찍을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뭐 18만원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최소한의 가격 레벨 정도는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만원 지지력 성공 가능성은 사실 저는 높다고는 보고 있어요. 이제 미국 증시와 중국 협상, 중국과의 협상이 분위기가 비교적 괜찮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한 업종에 자금이 몰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짧은 단위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하루는 IT, 하루는 뭐 전기전자, 하루는 뭐 바이오, 하루는 건설 토목. 계속해서 순환매가 짧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흐름상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뭐이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직판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해외에 판매 법인을 세워서 40% 가까이 되는 이 판매 수수료를 줄여보겠다. 어저께 1월 7일 날 JP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해외에 직접 제품을 유통하겠다. 라는 이제 전무후무한 그런 포부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가치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서정진 회장이 2020년에 은퇴 선언까지 했죠. 이제 본인이 직접
직접 해외에서 영업을 해보았답니다. 이제 해외 네덜란드의 주재원이라는 역할을 자기가 스스로 부여를 해서 직접 발로 뛰면서 해외에서 영업을 해보니까 이제 가능하겠더라,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해외 시장을 눈을 돌려보니까 뭐 여기서 은퇴 선언에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아 이게 뭐 돈을 뭐 5천억 1조를 더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이 이제 자신 본인들의 자신 있는 그 의약품을 전 세계에 더 멀리, 그 비용까지 아껴서 뭐더 멀리 판매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아주 넓은 마인드를 배워 오신 것 같아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하면서 현재 셀트리온이 의약품이 전 세계의 14%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아껴서 나머지 86%에게 최대한 많은 그 의약품이 닿기를 원한다, 이런 명언까지 남겼습니다. 여러모로 마인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진짜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시밀러죠. 이제 트룩시마, 그다음에 허주마. 최근 미국 판매 허가가 승인된 허주마가 2019년 라인업에 들어오고, 특히 램시마이스씨는 제가 지난번 리뷰해드렸지만 정맥주사와 피하지방 주사를 동시 라인업을 구축한 아주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램시마이스씨가 판매가 된다면 2037년까지 특허권이 보호가 예상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이고요. 뭐 만약에 이 내용들이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셀트리온 1탄 제 자료에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아주 잘 정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 성장성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록 지금은 이 지긋지긋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래야 올라가기가 참 힘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외기관들 매도세 때문에 사실 하루아침에 18만원 수급상으로 밀려서 18만원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될 기업 가치는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램시마의 점유율 올라오는 거, 트룩시마의 시장 점유율 올라오는 속도, 그다음에 19년 영업이익이 20년 영업이익이 한 단계 레벨업 되는 부분, 성장 가능성은 정말 충분하다. 그렇지만 가격 레벨을 정해놓으시고 투자 판단의 원칙을 정확히 세워놓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